아, 여러분 모두 어서오십시오. 여러분 반갑습니다. 한 통의 쪽지가 왔더라고요. 쪽지가 왔는데 유튜브 영상을 보고, 오늘 올라간 영상을 보고, 일단 유튜브 영상은 내렸습니다. 일단은 비공개로 돌려놨고, 영상에 조금 좀 보기 불편하신 분들이 좀 있었나 봐요. 그 커피숍에서 일하시는 여성분을 이렇게 이제 촬영을 했다. 요즘 세상이 어떤 세상인데 좀 그것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이렇게 좀 많은 댓글이 달렸어요, 여러분들.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뭐라 할 말이 없습니다, 여러분들. 예.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저희가 좀 경솔했습니다. 예. 저희가 좀 경솔했고, 저희가 만약에 그거를 의도하고 그런 것을 이제 사전에 다 모든 걸 알고 그렇게 올렸다고 하면 저희들이 진짜 잘못된 놈들이죠, 당연히. 있어서는 안될 일이고. 설사 진짜 그거를 알고 올렸다고 한다면은 그건 진짜 잘못된 행동입니다. 하지만 저희들도 그거를 이제 사전에 인지하지를 못했고 좀 경솔했습니다, 여러분들. 예, 경솔했고 그분한테도 어떻게 보면은 조금 굉장히 큰 실수를 한 거죠, 여러분들. 예, 허락도 받지 않은 상태에서 그 영상을 마음대로 이렇게 올렸기 때문에 당연히 잘못된 일입니다, 여러분들. 그리고 그걸 보심으로써 불편해 하셨을 또 혹시 구독자분들, 또 이게 또 다른 이게 여타 또 시청자분들한테도 진짜 죄송합니다, 여러분들. 저희들이 항상 그렇습니다, 여러분들. 제가 이게 게시글에도 글을 남겨놨었는데, 무조건적인 사랑, 뭐 관심, 그렇게까지는 바라진 않습니다. 이렇게 잘못된 것은 또 지적해 주시고, 또 이렇게 피드백을 주실 거는 또 주시고, 이렇게 함으로써 저희가 또 혹시라도 실수한 것은 그때그때 고치고 보완을 해서 더 나은 방송을 만들어 나가야지, 그것이 또 시청자의 몫이기도 한것 같아요.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는. 그래갖고 이제 오늘 유튜브에 댓글을 보고, 저희가 많이 경솔했구나. 저희가 이게 사전에 그거를 인지하지 못하고 구독자분들이라든지 시청자분들 혹은 그 사진 속에 그 당사자 그분한테 정말 어떻게 보면은 큰 실수를 했죠. 큰 실수를 했기 때문에 진짜 뭐라고 할 말이 없어요. 예. 구독자분들께서 뭐 구독을 취소하신다 뭐 이렇게 댓글을 다신 분도 있어요. 할 말이 없습니다. 저희가 잘못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조금 더 신중하고 잘 생각을 해보고 이렇게 했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을 저희가 좀 이제 간과하고 이렇게 한것 같습니다, 여러분들. 정말 죄송합니다. 네, 진짜 근데 여러분들 한 가지 알아주셔야 할 것은 진짜로 고의는 아니었습니다, 여러분들. 우리는 어차피 공포 영상을 올려야지만이 조회수도 많이 나오고 하는 거 알잖아요. 나름대로 저희가 이제 소통 영상을 이렇게 한다고 이렇게 올렸는데 이게 좀 이렇게 될지 몰랐습니다, 여러분들. 네, 진짜 고의는 아니었다는 것만 여러분들 알아주셨으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. 진짜 고의로 그렇게 했다 한다면은 저희들이 진짜 천벌받을 놈들입니다, 저희들은. 예. 진짜 뭐 그냥 다른 말은 이렇게 드릴 것이 없습니다. 그냥 죄송하단 말밖에는 할 말이 없고 앞으로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사전에 좀더 조심하고 인지를 해서 모르는 것은 알아가면서 방송에 임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혹시라도 기분 상하셨던 분 있으셨다면은 너그럽게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는 똑같은 실수 반복하지 않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정말 죄송합니다. 더욱더 열심히 하겠습니다.